KB6 대 CIX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 이것도 웬 운명의 장난인가요? 정말 그 프로듀스 101 출신들이 속된 보이그룹 네. AB6 대 CIX입니다. 네. 아, 패기 있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주인공은 누가 될지. 나야 나. 네. 네, 방송 시간이 이제 저녁이기 때문에 네네. 오늘 저녁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 우리 위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말씀 잘 하셔야 돼요. 두 친구들 함부로 말을 못 하겠어요. 겁이 나가지고. 아, 겁이 나가지고. 네. 자, 현석 선수 대 이명민 선수인데요. 표정이 굉장히 비장합니다. 우리 이명민 선수는 네. 태권도를 통해서 체력과 균형 감각을 키웠다고 합니다. 네. 현석 선수는 다리 기술과 연속 기술을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하는군요. 네. 이명민 선수가 별명이 아마 알파카일 거예요. 네. 두 선수가 모두 키가 큰 선수인데 네, 돌면서 밧다리 대치기! 밧다리 대치기! 태권도를 연마다 보니까 네네. 이 움직임과 다리 기술들이 굉장히 올드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민첩하죠. 네네. 자, 보시면 현석 선수가 뭔가 했거든요. 네, 그렇죠. 상대를 제압하려고 네. 돌다가 먼저 다리를 걸었는데 밧다리를 걸려고 하다가 넘어간 것 같아요. 네, 중심을 못 넘어뜨리고 네. 네, 본인이 넘어갔네요. 저희 걸린 게 오히려 독이 됐어요.